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환 주식의 김지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태양광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업황부터 좀 알아보고 가죠. 네, 태양광주는 전체적으로 다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치, 한 달치, 연초 대비해서 계속 모두 퍼포먼스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태양광 업체들의 8개 업체, 상위 8개 업체 평균 등락률은 12% 수준인데요. 재미난 거는 대형주,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 현대 에너지 솔루션하고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더 중소형 업체 대비 더 퍼포먼스가 좋았다. 현대 그렇죠.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네. 41% 상승했고요. 최근에 주목도를 보면 한달 평균 12% 정도는 훨씬 더될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네, 했거든요. 대부분의 업종들이 보면, 중소형주가 좀더 갑니다. 네. 상승폭이 더 큰데, 아, 근데 이쪽은 대형주가 더 태양광은 갑니다. 대형주가 더 갑니다.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하나 솔루션 모두 20% 넘게 상승했고, 연초 대비는 50%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27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압도적인데요. 지수 같은 경우는 8월 한달 동안 약5% 정도 하락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코스닥 지수는 6% 하락했는데, 지수 대비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 그 이유는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유럽과 미국,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그 전쟁 때문에 유럽 쪽만 이 전력난이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력난 관련�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모두 절대적으로 발전원 자체가 부족해서 발전원 증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유럽이 부각돼서 좀 그런 거군요. 부각돼서 그런 거고요. 네, 동남아시아나 미국 역시도 절대적인 발전원 증가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 그 이유는 전력비에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독일이 한 6배 가까이 전기세가 올랐고요. 네. 국내는 좀 특이하죠. 한전이 그냥 자기네들이 다 적자로 떠안으면서 막아주는 구조고요. 네. 그외 유럽이나 뭐 미국은 당연히 다 민자 발전이니까 그게 그러면 가격을 다 뭐, 그대로 올리는 거죠. 네, 시민들이 버틸 수가 있나요? 전기료가 6배 정도 올랐다고 네, 하면. 그렇죠. 그래서 계속 신재생 쪽으로 늘려서 전기세를 다운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자립도, 특히 유럽에서 먼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전통 에너지원들, 그러니까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하죠. 이 균등화 발전 비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천연가스가 17% 상승해서 지금 81달러 수준을 기록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즉약 오히려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네, 잠시만요. 네. 발전 비용이 150달러에서 연초 150달러 대비 50달러니까 한70% 가까이 하락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발전원이 단가가 올라가고 태양광은 발전 단가가 싸졌으니까 태양광은 오히려 발전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당 부분 7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럼 태양광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이로운 지금 네, 굉장히 상황이겠네요. 좋은 상황입니다. 네, 뭐 70% 가까이 하락을 네, 했으니까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구조적으로, 글로벌 구조적으로 태양광을 육성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태양광의 현재 발전 단가가 모든 에너지원 대비 가장 싸고요. 그다음에 이 기간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제 정부에서 그 원전을 많이 미니까 원전이 제일 수혜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네. 원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핵폐기물 관련된 비용 문제, 핵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문제, 그다음에 무엇보다 설치 기간이 최소 7년에서 10년인데요. 태양광은 재밌는 게요. 태양광은 설치가 자금 조달에서 정부 승인하는 게 가장 길고요. 그게 아, 1.5년이고요. 네. 그걸 뺀 실제 설치하는 거. 패널 등 부품을 확보해서 발전소를 건설하는 건 1년 미만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허가가 더 걸리는군요. 허가가 더 걸리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발전의 가장 기간이 짧게 단축되니까 태양광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태양광 전체 비중이 풍력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유럽에서 그렇게 태양광 늘린다고 해도 풍력 14.5%에 비하면 지금 5.2% 정도 아, 근데 뭐 수준이니까. 일반적인 네. 생각은 풍력보다 태양광이 더 많을 많을 것이다. 것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생각이 드는데 풍력보다 훨씬 적군요. 네. 태양광은 이제 올해 초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요. 네. 풍력 같은 경우 이미 3년 전부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로 치면 약 17% 정도 성장을 합니다. 이건 유럽의 경우고요. 17%요? 미국 같은 경우는 30% 성장이 넘습니다. 예, 미국이 전력비 관련돼서 유럽 못지않게 전력비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력비 같은 경우가 최소 30에서 많게는 3배까지 전력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12.6기가와트가 되는 석탄발전소가 전면 운영 올해까지 폐쇄될 예정이고요. 이 석탄화력발전이 전체 발전원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폐쇄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신재생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 발전원이 대체돼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잦은 블랙아웃, 그러니까 정전 상태가 계속 일어나면서 절대적 발전량 증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전 가스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미 풀가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발전소에 7년 넘게 소요가 되는 원자력보다는 1년 내에 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이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태양광이 풍력보다도 발전 단가와 설치 기간에서 모두 가장 유리한 상태다. 네. 그래서 태양광은 연간 300기가와트씩 계속 초과하는 시장의 이제 개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설치하려고 세웠던 목표가 미국과 유럽 포함하면 2029년인데 네. 그걸 대폭 앞당겨서 2024년까지인 거예요. 5년이 앞당겨요. 예, 그러니까 2024년까지 할 경우는 10년치 계획을 본 거를 지금 5년으로 앞당겨놨으니까 네. 얼마나 더 설치량이 더 빠르게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태양광과 관련돼서 이처럼 이렇게 주변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 관심 종목 좀 알아볼까요? 네, 관심 종목은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하나솔루션보다 더 추가 상승하는 이유는 순수한 태양광 업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지금 5% 넘게 52주 신고가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매출액 단에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현대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모든 태양광주가 지금 모든 주식은 항상 상승된 조정인데 지금 이건 조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하나솔루션, 레이크 머티리얼즈, 현대에너지솔루션 모두 지금 신고가 영역인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이 폭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대형주 단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매출과 이익이 모두 6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 미국 관련돼서 지금 폴리실리콘 웨이퍼의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모듈과 셀단으로 판가를 전가하는 부분이 계속 현대에너지솔루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과 호주 매출이 아직 40% 언더입니다. 38% 정도 수준인데 네. 유럽과 호주와 미국은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장점은 타 글로벌 시장 대비 판가를 46%나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과 유럽 단에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대에너지솔루션의 매출과 이익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매출 상승 여력이 상당히 있는 거군요. 상당히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최근 한 달 매수가 대비로도 이미 20% 넘게 상승한 정도 수준이라서요. 현재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파는 시점은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꺾일 때 그때 매도하실 거로 보고 있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굳이 파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시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지금 가격대에서 10%에서 15% 조정이 나온다면 그거는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건전한 눌림목 기간이라 봐서 가격대는 10%에서 15% 조정 나온 선. 손절선은 네. 좀 길게 잡아서 20% 정도 선이 64,000원을 잡고 저는 목표가는 이미 지금 너무 오늘 또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네. 목표가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95,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상승 여력이 네. 남아있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네. 가격이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좀 조정을 받은 뒤에 한 10% 정도 조정을 받은 뒤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꺾일 때 매도를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짧게 중소형주 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네. 상당히 태양광 관련된 기술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회사도 레이크 머티리얼즈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고요. 요거는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하고 LED 쪽 소재인데요. 태양광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고 유일하게 이 트리메틸 알루미늄을 국산화했습니다. 이 전구체 소재라고 하는데 이게 태양광 중에서도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태양광 소재단으로 매출이 5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 매출단에서는 약 60%, 영업이 7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관련돼서 이제 막 공급하는 단계거든요. 네. 중국의 이 퍼크라는 태양광 공법, 아니 꼭 중국뿐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쓰는 공법이 이 퍼크 공법인데요. 이 퍼크 공법을 쓸 경우에는 이 태양광 패널 알루미늄 아까 말씀드린 이 트리메틸 알루미늄의 사용량이 폭증합니다. 지금 약 4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얘네가 캐파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캐파가 1,8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아직 증설에 대한 네.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 매출단의 비중이 지금 20% 언더니까 태양광의
오히려 반도체보다 훨씬 태양광이 고마진이거든요. 네. 반도체도 매출이 지금 꾸준히 20% 성장하고 있지만 태양광 쪽에 좀 더 주목한다면 이 신규 캐파가 지금 2023년 말까지 1,800억 정도 수준이니까 네.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자, 그러면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가격이 지금 오늘 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좀 따라 사도 될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좀 더 외국인 매수에 좀 치중돼 있다면 네.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 얼마에 산지 그 가격대가 중요한데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기관은 한 달 평균 매수대가 한 6,030원 정도고요. 네. 외국인은 평균 매수 가격이 한 5,950원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은 가격. 네,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이미 수익을 보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가격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가는 한 15%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가격에서 한 저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평균 매수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라도 한 6,100원 정도에서 6,500원 정도는 길게 잡아서 목표가 8,000원 이상은 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6,000원 중후반대 가격에 오면 매수 가능하다고 네, 보고 일단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비싸니까 네. 6,000 중후반대에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